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진경 본부장이 보고 계신 올장 특징주, 안랩, 또 MP가 있는데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 먼저 안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상한가로 좀 마무리하는 이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계속적으로 좀 급등세를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 창업자이면서 최대 주주인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정부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좀 거론이 되면서 좀 주가도 들썩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또한 최근에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도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을 경우에는 이 안랩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최대 주주 변경 기대감이 또한 더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1,100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한 번에 쓸어 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히려 안랩을 둘러싸고 지배구조 변동에 대한 기류가 감지가 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매수 주체는 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또 신규 매수 주체가 나타났을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은 주가는 더욱더 좀 더 뜨겁게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사실은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도 지금은 정치 테마주적인 흐름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만큼 이 테마주적인 성격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에는 꼭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대감이라든지 또 테마주적인 성격을 움직여지다 보니까는 사실상은 지금부터는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방향성을 좀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렇게 이슈라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만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테마주들의 경우는 당분간 좀 더 주목이 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반면에 변동성에 꼭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안랩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랩 투에서 좀 보수적인 접근 필요해 보입니다. 워낙에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정치 테마적인 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청원 차장 보고 계신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뭐 곡물 사료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계속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사료, 한일사료도 계속 주요 종목에 지금 해당돼 있습니다. 한일사료 좀부터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장 초반의 흐름을 완전히 이어가지는 못하고 네. 지금 음봉을 강해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왜 이러한 주가 상승이 나왔으면 그 안에 산재되어 있는 변수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당연히 글로벌 유동성이 되겠죠.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미 정부가 지속적인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했고,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주식과 부동산, 국제 원자재 시장 모두에 들어가서 가격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실물 경제가 조금씩 회복은 되었지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낳았죠. 다행스러운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미 정부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추후 지속적으로 더 통화 정책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는 그러한 흐름을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많이 나왔는데, 두 번째 변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변수가 한편으로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가속화시킨가 동시에 국제 원자재 가격, 그 중에서도 하드 섹터에 있는 에너지, 산업용 금속, 그리고 귀금속이 아니라 지금은 소프트 섹터에 있는 곡물 시장까지도 모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회담이 지금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전쟁이 매우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분명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한일 사료든 현대 사료든 지금 뭐 남해 화학이든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 흐름이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지금과 같은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오늘 눌림이 강하게 나온 것, 이 또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장 초반의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봉이 매우 강하게 나왔죠. 최근 3거래일 동안 주가가 거의 두 배가 뛰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소소한 수익밖에 내지는 못합니다. 반면 리스크는 상당히 크죠. 그래서 신규 매수는 반드시 자제를 하시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오늘이든 내일 장 초반이든
절반 정도는 차익 매도를 하십시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후에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단기간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면 차익 매도를 분명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차익 매도를 하더라도 약간은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추후 실적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도 있으니까 남은 물량 대략 25%가 되든 50%가 되든 그 정도는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일사료에 대한 분석해 주셨는데요. 사실 뭐 곡물, 비료, 사료에 이어서 사실 농기에까지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따른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침 또 대동스틸까지 보고 계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분석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일사료는 뭐 어제, 엊그제까지 계속 상한가 치더니 오늘 급등량 이어가면서 10%대 상승하면서 지금은 3,995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